오징어 가공 과정에서 버려진 내장을 모아서 식당에 판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팔려나간 오징어 내장은 짬뽕이나 해물탕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오징어 내장은 중금속 오염 우려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진석 기자입니다. 봉지를 뜯으니 하얀 오징어 내장이 쏟아집니다. 제조원이나 원산지 표시는커녕 유통기한조차 아예 없습니다. 오징어 내장은 중금속 오염 우려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냉동창고 한가득 쌓인 채 식당가로 팔려나간 겁니다. 판매업자들이 대량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문제입니다. 국민들한테 좋지 않은 중금속이 우려되는 이런 그 음식을 판매했다는 자체가 이제. 이렇게 유통된 오징어 내장만 최근 3년 새 무려 113톤, 3억 원어치였습니다. 폐기되거나 오리용 사료로 쓸까 말까 한 오징어 내장이 음식 재료로 둔갑해 불법 유통된 겁니다. 납품 업자들은 중식당 짬뽕이나 해물탕 재료 등으로 버젓이 납품하고도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단지 관례적으로 먹었기 때문에 판매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64살 이모 씨 등 불법 유통업자 23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진석입니다.